뭐 궁금하고 이러면 좀 물어보고 옆에 변호사도 있잖아. 김남국 말이 대부분 맞아요. 그 장재원 형 말은 별로 안 맞거든요. 김성수, 박지윤의 유법 천지. 자, 통상 법무부 장관이 인사안을 올리면 대통령과 민정수석은 검토에서 재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민정수석이 재가를 한다고요? 민정수석은 결재 라인이 없습니다. 대통령과 민정수석이 검토해서 대통령이 재가를 하는 거예요. 비서실장은 오늘 발언에서 장관과 민정수석 간에 제대로 조율이 안 됐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민정수석을 유임시키려면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해임 건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직접 설명을 하시는 게 오해도 풀고 의혹도 줄일 수가 있어요. 대통령에게 이런 거 건의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좀 미진하다 그러면은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고 묶어가지고 이따가 좀 한꺼번에 답변을 하시는 게 회의 주제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회의 진행은 제가 합니다. 답변을 하겠다고 한 거죠. 회의 진행은 제가 합니다. 5분 내 시간을 쓰셨어야죠. 아까 제가 저기 회의 저기 뭡니까 보충 질의 전에 시간 지켜달라고 요청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길 것 같아서. 왜 사실관계를 왜곡하십니까? 그래서 네 의사 진행 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여당 의원님들께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탁을 드리죠. 지금 여당에서는 워낙 의석수도 많고 하시고자 하는 거 다 하실 수가 있어요. 야당은요 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질의라는 거는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질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상임이거든요. 그리고 사기업만 하더라도 인사를 결재하고 발표하는 것이 순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상실 아니겠습니까? 의사진행 발언을 네, 해주세요. 위원장님 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진행 발언을 해주시라고요. 그러니까 좀. 저번에도 그렇게 내가 네. 아무 말씀 안 드렸는데 네, 그래서 마이크 끄셨습니까? 발언 신청의 취지에 맞는 말씀을 해주셔야죠. 네. 그거 폐허하지 않아요. 이런 거 나무라는 게 정치 공세예요. 그리고 들어보세요. 좀 공부를 시켜 좀. 의사진행 발언은요. 본인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요 의사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행에 대한 진행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건데 엉뚱한 얘기를 엄청 해야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의사 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저 우리 뭐 예를 들어 2시간 하고 10분 휴식을 하죠. 뭐 이런 걸 얘기한다거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사 진행 발언. 아니면은 그 상대방이 그 대답을 갖다 충분히 할 수 있게끔 대답을 하고 있는 중에는 발언 시간이 초과되더라도 마이크를 끄지 마시죠. 이런 게 의사 진행 발언이야. 그렇죠. 근데 의사 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이러고 나와가지고 거기서 질의할 때 하는 내용을 갖다 막 본대응을 해버려. 본대응을 해버려. 세화하게 운영하세요. 이게 뭐야? 멧돼지도 아니고. 개나 선하고 개나 하니까. 아유. 국회의원들이 발언하는 게 전부 다 생중계되잖아요. 그렇죠. 다 보고 있잖아요. 다 보고 있어요. 너무 근데 참 보면 실력이나 인성이나 이런 게 저 정도인가 싶을 정도로. 네. 임성근 판사의 사표 반려는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다. 이 사람은 뭐 검사도 아닌데 그냥 계속 반복해서 똑같은 질문을 막 던지고 네. 답하면 안 듣고. 헌법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예. 기본적으로 통치라는 개념, 그리고 기본권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예. 그 마지막 기타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탄핵 부분은 통치 관련된 얘기예요. 당연하죠. 사법부의 독립이라든지 아니면 사법부의 판사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헌법에 규정이 돼 있고 그 기본권은 일반인한테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공직자가 아닌 일반 국민들의 기본적으로 보장된 권리에 그렇죠. 대한 얘기하고 다들 들어봤을 거예요. 뭐 양심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 뭐 집회 결사의 자유.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직업 선택의 자유 뭐 17종과 헌법 그러니까 옆에서 많이 그 법사위는 사실은 법 변호사 법조인들 꽤 많잖아요. 답변하는 인권위원장도 마찬가지고 웃었을 겁니다. 법조인들이 너무 기가 막히니까 헌법에 헌자도 모르면서 법대 1학년도 안 되는 실력으로 자. 기본권을 침해할 때 법률로서 그 침해하는 거를 만들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헌법에. 그렇죠. 그 기본적인 얘기들이에요. 자, 그러면 그 침해할 때 조건이 가장 대표적인 조건이 뭡니까? 뭐, 범죄를 저질렀을 그렇죠. 때. 그렇죠. 그래서 그 자유에 다 설명해 줘야 돼요. 자유권 기본 징역 살 수 있으니까. 그럼 형법이 그러면은 징역은 왜 사니? 형법이 있잖아요. 그런 게 형법. 예. 헌법을 위반하는 범죄를 저질렀어요. 범죄를 저질러 놓고 법적 판단이 끝나기 전에도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하면 기본권을 제한받아요.
싶고. 나 이번 주에 들은 얘기 중에서 제일 웃기는 얘기가 두 개가 있었는데 그중에 네. 하나가 조수진이 네. 임성근 판사 사표 반려가 헌법 기본권 침해라는 얘기 보고 진짜 네. 배를 잡고 웃었고 네. 두 번째는 진중권이 네. 검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검찰개혁한다고 설친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조국, 교수님, 네. 조국 김용민 네. 김남국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진짜 너는 야 너는 미학 석사 아니냐? 나 진짜 아 너무 웃겨 미학 석사가 나는 세상 살다가 김용민 변호사 김용민 의원은 그 일만 계속 했었어요. 사법개혁 사개추라 그러죠. 그때부터 거기에 대한 전문가로서 여러 방송에서도 전문가로 대접하고 돈 줘가면서 모셔가서 그 사람 얘기 듣던 사람이 김용민 변호사야. 하여튼 어처구니가 없죠. 뭐 저는 법학 박사입니다. 저는 무시하지 않겠죠. 상법 박사예요 진짜로. 무시할 걸? 맨날 석사 사람 치고 맨날 이혼이나 다루던 인간이 뭘 상법, 검찰을 안 해요. 상법 박사예요 제가. 실제로 이렇게 보여도 이 사람이 검사도 했었어. 군 검사를. 그리고 조국 교수의 논문을 인용하는 인용률이 우리나라 형법학정에서 제일 많아요. 어? 그럼 그 사람이 검찰을 알지? 그럼 누가 검찰을 알겠니? 네가 더 잘한다고? 이해할 수가 없네. 검찰에 조사를 받아본 적도 없는 사람 아니야? 받아봤나? 조사 받아봤겠지. 안 받아봤겠어 설마? 그래서 참 웃겨요. 한 번씩 그 저기 보면. 근데 그걸 또 좋다고 또 받아가지고 또 언론에서 많이 써주잖아요. 진중윤 교수가 하는. 그러니까 나는 진짜 일단은 제일 웃겼던 것이 이렇게 헌법의 헌자도 잘 모르는 조수진이 국회의원이 되어서 나와서 임성근 판사 사표 반려가 헌법상 권리 침해라고 얘기하는 이게 너무 웃기고 그러면 어떡하니? 헌법 책들이 이제 권영성 교수님 책, 허영 교수님 책들이 있어요. 책이 한 뭐 1800페이지씩 꽤 많아요. 그 중에 한 두 장 정도 보고 이제 그 1800페이지에서 두 장 그 많은 책 이제 두 장을 보고 얼마나 사람들이 비웃겠습니까? 그 책을 저희는 고시 공부를 하면서 수십 번, 수백 번 읽어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김성수 평론가가 말씀하신 그 맥락을 보고 이해를 해야 되지. 그걸 모르고 자꾸 질문하고 했사뿌리면 그 자리가 아주 우스워집니다. 언론인이었잖아요. 동아일보 뭐 그리고 뭐 방송도 채널A 방송도 나오고 그때보다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저러는지 난 이해가 그러니까 뭐 법사위에 배치를 시킨 거는 뭔가 법사위에 눈에 띄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서 뭘 하라는 건 같긴 한데 그럼 공부를 하고 해야죠. 그럼. 그리고 논리가 되는 걸 해야 되는데 무조건 소리만 지르고 북한 사람처럼 김남국 의원님 그러면 안 됩니다 뭐 이런 것만 해요. 똑같았어. 북한 사람처럼 그런 얘기를 왜 자꾸 하는 그게 잘한다고 보이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난리 났습니다. 단독. 예. 김남국 김영민 이해충돌 방지법 슬그머니 철회. 손혜원 때문 자기의 개인적인 사적 이해와 관련돼 있는 법을 만들거나. 그걸 방해하거나 이렇게 못하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그 매도를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조수진이에요 또. 예. 그래서 김남국 의원이 너무 기가 막혀서 조수진 의원 진짜 기자 출신 맞습니까? 제발 찾아보고 공부 좀 하고 신중히 주장을 하세요. 우리랑 비슷한 얘기를 지금 하네요. 네. 네. 해당 내용이 운영위원회에서 검토를 해봤더니 일부 표현에 있어서 오해가 있다. 그게 뭐냐면 일률적으로 그렇죠. 국회의원이 사인으로 하는 모든 재산상 거래를 다 막고 있는 것처럼 보이면 집도 못 팔고 아무것도 못 하는데 그러면 이거는 과잉금지라고 해서 위헌이 될 소지가 있다라고 네. 운영위원회에서 조언을 해서 그 부분을 뺀 거란 말이야. 이렇게 하는 원래, 거 아닌가. 원래 표현이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원의 직무와 관련한 부동산 유가증권 등의 재산상 거래를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너무 포괄적이잖아. 그렇죠. 다 못할 수 있어요 결국은. 그러니까 보시기에도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손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재직 중인 자가 대상인데 현역 의원이 법에, 아닌데요. 뭐. 현역 의원이 아닌데 대상이라고 네. 하고 처음부터 네. 또 유명무실한 실한 완화된 법안을 발의했다고 하는데 무슨 소리야? 40조 2항 또 40조 3항 신설을 해가지고 네. 여기서 강력하게 이해충돌을 갖다 막는 법안을 갖다가 여기다 더 강화됐어 솔직히. 한 얘기해 전 나 나쁜 감정은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누나 뭐. 누나라며. 누나 수진 누나 저 이거 한 방송 보시면 뭐 궁금하고 이러면 좀 물어보고 옆에 변호사도 있잖아. 김남국 말이 대부분 맞아요. 죄송하지만 김남국 의원이나 그 김용민 의원 말이 거의 맞아요. 거의 맞기 때문에
그 장재원 형 말은 별로 안 맞거든요.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막 우기지 마시고 우기를 뭐 더 이상하고 이러니까 네. 그 김용민이나 김남국 말대로 그냥 대충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공격하려면 되게 공부를 많이 하고 공격해야 돼요. 대부분 공부가 너무 안 돼 있기 때문에 공격 자체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 누나 전화 한 통 주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아주 화기애애하게 끝냈네요. 네. 카레의 향이나 이런 것들 그대로 남아 있어. 남아 있죠. 그거 이거 싫어하는 분들은 잘 못 드셔요. 또 강황의 카레 향 싫어하는 분들 꽤 있죠. 그렇죠. 예. 그런 분도 있죠. 예. 예. 근데 이거는 진짜 나노 수용화 기술을 이용해서 정말 잘게 잘라놓은 거예요. 커큐민을. 네. 그러다 보니까 냄새 성분을 갖고 있는 부분이 빠져. 사라지고. 전혀 안 나요. 예. 네. 그리고 물에 녹을 수 있을 정도로 입자가 작아진 거죠. 그래서 이게 물과 함께 흡수가 돼버려요. 그러니 흡수력은 17배가 높아지고 흡수 속도는 4배가 빨라지네. 몸에 쏙쏙 들어오니까 들어와서 몸의 생리 활성화를 아주 네. 척척시키게 되는 그런 신박한 참 좋은 강황 드셔보십시오. 드셔보시죠. 예. 자, 도움이 되는 참 좋은 강황 365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세요. 예.